사실은 제가 수족관을 운영을 하면서 수초 전문이에요. 이제 수초 전문인데 이제 수초항에 대한 이제 간단한 설명을 좀 드리고 나서 좀 이번 컨셉은 뭐냐면 저렴하게 부담 없이 수초항을 한번 운영을 해보고 꾸며보자. 이제 이런 컨셉으로 한번 실습을 진행을 해볼 거거든요. 먼저 수초항 종류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이제 오래전부터 이제 수초항을 관상하던 방식이에요. 더치 스타일이라고 해서 수초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아름다움, 그러니까 수초가 가지고 있는 입의 모양이랄지 형태랄지 이런 것들을 이제 관상하는 스타일이 이제 과거에는 되게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 있었어요. 이제 그러던 와중에 이게 지금 더치 스타일 어항들이에요. 그러던 와중에 이제 타카시 아마노라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났는데 어떤 거냐면 이 사람이 특이하게 기존에는 다 수초만을 관상하고 수조내에 수초만 넣어서 꾸몄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등장을 하면서 수조내에 돌을 넣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아, 수조내에 돌을 넣을 수도 있구나. 그 외에는 어떤 뭐 그런 돌들을 가지고 어떤 그 산의 모양이랄지 산맥의 모양이랄지 풍경이랄지 이런 것들이 이제 구현을 하기 시작을 했죠. 이제 그러면서 어떻게 됐냐면 거기다 좀 더 이제 진화가 돼서 이제 좀 더 이제 판타지한 느낌이랄지, 예, 아니면 이제 인공적으로 이제 머릿속으로 이제 상상한 어떤 풍경들이랄지 이제 이런 것들을 수조 내에 구현을 하게 됩니다. 예, 보면은 되게 멋지죠. 아바타 느낌의 그 세팅도 있고요. 이제 이런 세팅법들을 이게 나오게 됐어요. 지난주에 제가 강의할 때 한번 보여드렸지만 이제 저희 그 팀에서 제작해서 나갔던 그 이미지들도 약간 그런 느낌의 이미지들이 많죠. 그런데 이제 수초항을 꾸밀 때 보면 흔히들 이제 뭐 나무나 수초나 자연에 있는 소재만 쓰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시면 스티로폼도 쓰고요. PVC 파이프 같은 것도 씁니다.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세팅을 했을 때 나중에 그림이 어떻게 나오냐면 이런 그림이 나와요. 예. 그러니까 수조를, 그렇죠, 꾸미는 데 있어가지고 어떤 뭐 제한된 소재를 쓰기보다는 좀 더 창의력을 발휘를 해서 이제 수조 속에 안 꾸밀 만한 그런 뭐 어떤 스티로폼이랄지 혹은 이제 플라스틱 뭐 박스랄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도 세팅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수초항을 키우는 데 있어서 필요한 요소들은 뭐냐면 먼저 어항이 있어야겠죠. 두 번째는 조명이 좀 세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수초한테 있어서는 이게 햇빛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는 여과기가 있어야 되고 바닥재인데 보면 pH를 높이지 않는 바닥재라고 써 있잖아요. 뭐냐면 기본적으로 수초는 pH가 좀 낮아야지 좀 잘 커요. 예, 그런 부분들이 있고 이산화탄소. 왜냐면 수초도 식물이잖아요. 광합성을 하려면 이산화탄소가 필요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산화탄소가 필요한 거고 그 외쪽 이제 수초나 돌이나 유목 같은 것들이 있으면 됩니다. 사실 여기 보면은 간단하게 아까 잠깐 설명을 드리겠는데 그 책의 내용에 나와 있을 텐데요. 간단하게만 설명을 좀 드리고 넘어갈게요. 먼저 조명이 왜 세야 되냐면 기본적으로 공기보다 물속이 비투과율이 되게 떨어져요. 그래서 혹시 물속에 수영 같은 거 하면서 그 물속에서 눈을 떠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물속에 들어가서 눈을 떠보면 되게 어둡다는 걸 좀 느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비투과율이 그만큼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수초항에는 좀 강한 조명을 때려준다. 그리고 바닥재, pH를 높이지 않은 바닥재 아까 말씀을 드린 거고 이제 좀 낮은 pH, 예를 들어서 5.5에서 한 6.5 이짝저짝 수준을 수초가 크기에 좋은 pH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산화탄소, 수초도 식물이기 때문에 광합성하는 이산화탄소가 필요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산화탄소에는 크게 뭐 고압이탄이나 자작이탄이나 액상이탄이 있는데 보통 요 정도는 이제 가격이 좀 비싸가지고 좀 잘 안 쓰고 보통 이제 자작이탄이나 액상이탄 요게 한 10,000원에서 20,000원 내외 하기 때문에 요런 것들을 많이 쓰거든요. 네, 그래서 요렇게 있다. 그리고 수초 하면은 다들 물 속에서만 산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요. 실질적으로 수초를 보면 물 밖에서도 크던 애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원래 물 밖에서 크던 애들을 강제로 물 속에 적응하면서 크는 애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보세요. 똑같은 수초예요. 근데 물 밖에서 크면 이런 모습인데 물 속에서 크면은 이렇게 붉은색이 나오죠. 또 다른 수초도 마찬가지인데 물 밖에서 보면 이렇게 그 약간 그 어떤 카펫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자라는 수초가 물속에는 이렇게 길게 자라기도 하고요. 이제 그렇게 이제 물속에서 자라는 모습과 물 밖에서 자라는 모습이 조금 차이가 난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흔히 저희가 기준에 나눠서 뭐 정경촌이, 중경촌이, 후경촌이 이런 기준을 나눠요. 그게 어떤 거냐면 애초에 조금 낮게 들판처럼 자라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흔히 정경초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정경초들이 자라면은 약간 이런 느낌이죠. 약간 들판 같은 느낌. 그리고 중경초는 이렇게 너무 길게 안 자라는 한 뼘 내외로 자라는 그런 수초들을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후경초는 뒤에서 좀 길게 자라는 애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야구 수초마다 자라는 높이랄지 이런 게 다르다 보니까 그 자라는 모양을 보고 거기에 맞춰서 배치를 하죠. 그 외에 이제 음성수초라고 있는데 이런 수초는 사실 좀 키우기가 쉬운 애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빛도 센 빛을 요하지도 않고 이산화탄소를 굳이 필요도 없이 그냥 쉽게 키울 수 있는 그런 수초라고 보시면 되세요. 수초왕 세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먼저 수초도 식물이니까 비료를 바닥에 좀 깔아줘야겠죠. 그 외에는 수초가 잘 크는 흙을 깔아주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구도를 잡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도를 잡는다라는 게 수초가 자랄 거를 계산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수초가 잘 자랐을 때 이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미리 이제 나무나 돌을 배치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수초를 준비를 해서 수초를 심어주고 이제 물 채우고 나서 여과기랄지 이산화탄소랄지 이런 것들을 설치를 해주고 나서 이제 추후에 관리를 해주면 됩니다. 그랬을 때 2개월이 지난 모습이고 6개월이 지난 모습이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수초왕 같은 경우는 세팅을 하자마자 이쁜 모습을 보여주지는 않아요, 사실. 근데 수초가 좀 자라고 관리를 하면서 이쁜 모습이 만들어지죠. 제가 오늘의 주된 컨셉은 뭐냐면 저렴하게 부담 없이 수초왕을 즐겨보자예요. 예. 그래서 일단 간단한 통을 준비를 했고요. 여기 보시면 아까 수초가 크는데 필요한 흙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소일이라고. 이게 소일이거든요. 근데 이게 한 포 얼마예요? 이게 한 포에 5만 원 돈 해요. 되게 비싸죠. 이제 그 외에다가 이제 뭐 나머지 장치랄지 이런 거 다 같이 하려면은 비용이 상당히 높아지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면 좀 낮은 비용으로도 수초왕을 편하게 즐겨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오늘 강의를 한번 준비하게 된 거거든요. 지금 보시는 게 제 집에 지금 세팅되어 있는 어항이에요. 지금 가로폭 높이가 딱 한 뼘 정도 되는 어항인데 이제 지금 제가 설명해드리는 방식으로 세팅을 해가지고 키워 올린 거거든요. 예. 먼저 어항에다가 모래를 좀 깔아주고요. 그러니까 세팅되면 살짝 이제 이런 느낌 비슷하게 꾸민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모래를 깔아주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다양하게 많은 그 유목이라고 해서 나무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연스럽게 뭐 2개를 써도 되고 3개를 써도 되고 4, 5개를 써도 되고 자연스럽게 모양을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유목 여러 개를 엮여서 그 케이블 타이 있잖아요. 케이블 타이를 고정을 시켰어요. 예.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배치를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잡으면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각도가 안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 각도는 여기 있는 그 작은 돌들 있잖아요. 작은 돌들을 가지고 배치를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배치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나머지로 이제 수초를 한번 이렇게 심어볼 건데 지금 저는 수초를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그냥 심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양파망에다가요 이런 소이를 조금 일부 부어서 이렇게 볼로 만들 거예요. 이렇게 볼로 만들어서 이 볼에다가 수초를 감습니다. 감고 나면 원하는 위치 어디든지 이제 배치가 가능한 거예요. 볼을 조금 작게 만들면 요 사이 틈바구니에 들어갈 수 있는 거고 볼을 좀 길게 만들면 요 뒤에 배치가 가능한 거고요. 그리고 아까 보시면 이렇게 길게 자란 수초들 있잖아요. 얘네들은 이제 보통은 심어서 이렇게 세팅을 많이 하는데 자세히 보시면 이 마디마디마다 뿌리가 나와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얘를 이렇게 끊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 볼 위에다가 그냥 감아만 놓더라도 여기에서 새순에서 이렇게 자라 올라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하는 위치에다가 얼마든지 배치를 해서 이쁜 모양을 만들어 볼 수 있거든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꾸며놓고 나서 그 다음에는 여과기를 거는데 지난번에 그 설명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여과기를 그냥 쓰는 것이 아니라 여과제라는 게 들어간다고 그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 보시면 여과제가 있어요. 그래서 여과제 이게 하나가 여기 들어가면 딱 맞거든요. 하나를 넣고 나서 이제 나중에 집에 가져가셔서 물 넣고 이제 가동, 정상적으로 가동을 시키면 됩니다. 다만 여기 주의사항이 뭐냐면 이 여과기는요, 처음엔 이 여과 한 통 있죠. 이 부분에다가 물을 먼저 부어주고 나서 전기코드를 꽂아야지 정상적인 각동이 해요. 예, 그것만 조금 주의해 주시면 되세요. 네,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제가 재료를 하나씩 이게 나눠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편하시게 재료를 나눠 받고 나서 여기 있는 이제 나무나 돌이나 이런 것들을 가져다가 구도를 잡아 보시면 될 것 같고, 중간중간에 이제 뭐 문의사항이랄지 필요한 것이 있으면 제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잠시만요. 좀 마무리 되어 가세요. 네. 여기 보면 여과기 한번 설치하는 방법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먼저 여과기를 꺼내시면 여기 보시면 이제 뚜껑을 열면요, 이제 안에 스티로폼으로 되어 있는 필터가 있어요. 요거는 그냥 빼시면 되고요. 이거 기본 요거는 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작게 물 들어가는 거 있어요. 요것만 하나만 끝에 꽂으시면 되세요. 나머지는 안 꽂으셔도 되고. 그리고 지금 보면 여기 이제 나머지 이제 구멍이 생기잖아요. 함이 생기잖아요. 요 안에다가 예, 그거 빼고, 예, 여기 별도로 드린 이게 여과제예요. 요거를 이 공간에다가 넣으시면 되세요. 하나 다. 근데 지금 하는 거보단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예, 하면은 나중에 이게 다 여과제가 빠질 수 있다 보니까. 처음에 이걸 가져가서 이제 물을 붓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은 50%씩 물은 좀 한번 갈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햇볕이 좀 잘 드는 데나, 집에 보면은 그 스탠드 같은 거 있잖아요. 스탠드 등이나. 그래가지고 하루에 한 8시간 정도 불을 켜주시면서 관리를 하시면 되거든요. 예, 예.